더 이스트라이트 멤버 이석철 씨가 프로듀서 문영일 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김창완 회장도 이를 방관했다고 주장을 했죠. 폭행 방조 의혹에 휘말린 미디어라인 김창완 회장,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의 작곡가로 1990년대를 대표하는 프로듀서 겸 작곡가입니다. 1990년대 라인 기획을 이끈 그는 신승훈과 김건모를 데뷔시켰죠. 김창완에 따르면 과거 김건모 씨는 데뷔 전 10개월간 하루 10시간씩 김창완에게 노래 레슨을 자로 맞아가면서 배울 정도로 혹독한 트레이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들이 자사고와 일반고 전형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 교육당국의 올해 고입 전형 계획을 취소하라며 냈던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9학년도 고교 입시부터 자사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 지원을 금지한 조항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지만 동시 선발 조항 효력을 중단할 필요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가짜뉴스라는 용어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 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스를 가짜냐 진짜냐 구분하는 게 모호하고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어서 가짜뉴스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해외에서도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허위 정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유럽위원회의 자문보고서에서도 가짜뉴스라는 용어 대신 허위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민주당도 앞으로는 가짜뉴스가 아닌 허위조작 정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당내 가짜뉴스 대책특별위원회도 허위조작 정보 대책특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법안 이름도 바꿀 예정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